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참사에 화룡점정이라고 혹평하며 지명철회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두렵냐고 맞섰습니다. 김수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직접 촉구하며 인사참사에 화룡점정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유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 박강훈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MB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며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거라고 맹폭했습니다. 다만 청문회 보이콧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하다며 사실상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이 후보자의 지명 반대 논거를 흠집내기로 규정하고 방송 정상화가 그렇게 두렵냐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학부모 갑질과 방송 장악이란 두 가지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지만 두 주장 모두 설득력을 찾기 어렵습니다.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고 방송 장악은 오히려 민주당의 전공 분야라고 맞서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 장악한 방송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며 편파 보도로 국민 불신을 자초한 공영방송 정상화와 가짜뉴스 척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